안녕하세요. 오늘의 꿀팁 정보는 발성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는 힘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혹. 근데 만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연습실 가거나 또는 뭐 등등등등 마스크 벗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습실이나 뭐 학원이나 뭐 등등등등 했을 때 과연 안전할까요? 심적으로? 그쵸? 심적으로 가장 안정된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있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집에서 발성하는 방법을 또는 꿀팁 정보 집에서 발성할 수 있는 꿀팁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또는 뭐 주택단지는 뭐 괜찮아요. 그 주택단지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보다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덜할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가정 하에 꿀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밍이란 걸 아시죠? 모르시면은 되게 많이 검색하면 다 많이 나와요. 자, 허밍으로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뭐 흥얼 거려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오케이. 자, 이걸 하게 되면은 뭔가 흥얼거리면서 뭐 공명이 울릴 거예요. 모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부위가 울리는지 스스로 눈을 감거든 또는 집중을 해서 내가 어디에 공명이 울리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공명이라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것도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뽑아요. 여러 곡 하면은, 빡세죠? 자, 한 곡, 한 곡. 자, 이한곡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허밍인데, 똑같은 허밍이에요. 자, 이런 것도 허밍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연습을 하고요. 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하시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요 턱을 빼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전에 영상에 보면 있을 거예요. 턱을 빼는 방법. 자, 뭐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최대한 이 상태 벌린 다음에 입을 다무세요. 입만, 그리고 입술만. 어떤가요? 막 입이 가지간질 또는 코가 간질간질 또는 어디 부위가 간질간질 하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목을 푸는 겁니다. 또는 허밍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좀 더 연기할 때 좀 더 거기에서 예열이라고 하죠. 또는 스트레칭이라고 할게요. 계속 이 상태에서 좀 예열 달군 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분! 저를 믿고 한 번만 믿고 찍어주십시오. 뭐 이런 말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아, 노래 불렀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오토바이를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아니, 많이 접했죠. 왜? 우리 많이 시켜 먹잖아요.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오케이? 자, 오토바이를 흉내 해볼까요? 그 오토바이 중에 택트, 뭐 시티백 이런 거 말고 엑시브라는 게 맞나? VF 또는 혼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허밍으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또는 성대모사 같이. 자, 아까 그 세 번째 구조에서 똑같이 할게요. 어떤가요? 되게 막 울리고 간질간질거리고 정신 없을 거예요. 자, 이거를 5세트 해보죠. 5세트 전체적으로 5세트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5세트, 두 번째 5세트, 세 번째 5세트, 네 번째 5세트.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은 좀 많이 좀 어지러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 적어도 3분에서 5분 정도는 휴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에 영상을 보면 호흡편이 있을 거예요. 호흡편을 보시고 그 호흡을 가지고 플러스 연결하는 거예요. 발성으로. 자, 어떻게? 자, 이렇게 하면 보이겠죠? 자꾸 연결해요. 응용.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물을 많이 먹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이 가슴 부위, 흉부, 아무튼간 요 부위가 울리는 걸 좀 더 추천을 할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연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중점이 좀 더 듣기 편하고 뭐라 그럴까? 멋있어요. 그리고 붐마이크라고 하죠. 또는 핀마이크 하면은 그 마이크의 이 소리가
빨려 들어가서 되게 풍부한 소리가 되면서 플러스 되게 안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안 된 부신들이 있을 거예요. 뭐 당황하지 마요. 당황하지 마요. 높은 음역대들 또는 높은 톤들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그 음역에 맞게끔 낮춰서 하는 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자, 핵심은 여기 올리는 걸 좀 더 추천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립트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립트림. 뭐 이런 거 보고 입술턱이 또는 립트림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하는 걸 좋아요. 왜? 이런 거는 작은 발성에 속하긴 하는데 좀 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좀 입술 푸는 걸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좀 여기 얼굴 부위 이런 부위들을 좀 더 뭐라 그럴까? 푼다? 뭐 스트레칭? 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플러스 또 성대를 되게 비벼요. 잘 들어보면 성대가 막 이렇게 비벼질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거고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이 그냥 막 하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대한 비슷한 음정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알고 있는 노래는 뭐 대충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가 좋아하는 노래들 이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주의사항이라 그럴까? 많이 울릴 거예요. 그리고 침이 많이 튈 거예요. 자, 충분한 똑같아요.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침이 많이 튀기면 어떻게 하냐? 휴지를 준비해서 입을 닦거나 좀 주의한 경우는 좀 닦아주세요. 왜? 코로나를 예방을 해야죠. 오케이? 하지만 집이라서 뭐 괜찮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도 뭐 집안에 뭐 침 냄새 풍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 층간소음이 되게 좀 심하고 또는 뭐 집안에서 방음이 안 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연습해보는 거를 좀 더 추천할게요. 우리에 대해서 뭐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 또는 뭐 층간에 대한 좀 뭐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방이죠. 예방. 그리고 소리는 나요. 근데 뭐 아! 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소리보다 좀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심하지도 않고 자 오늘도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과한 연습은 뭐다? 독이다 적당하게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충분한 휴식을 꼭 하세요 안 그러면 좀 많이 힘들 겁니다 아시겠죠? 아 여러분들 아시죠? 굳이 말 안 해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자. 가자. 나처럼!